왜 그래 저거? 마이크 현무 마이크 준비하고. 현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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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현무야! 형! 에이 정말 다시 야! 전화 한 통도 없지? 미안합니다! 진짜 짜증나네. 대박이다. 아빠 들어가, 들어가. 아, 들어가. 형 안 먹었어? 아, 배고파.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? 안 먹었어요, 저. 술 드지 마요. 뭐야, 뭐야. 약국이. 나 구했어, 나 뭐 한 거야? 내 마이크는 어디 갔네? 형, 진짜 뺏기실 수도 있어요. 완전, 아, 형 진짜 뻥이야. 근데 진짜. 진짜? 위험. 완전 진짜 다 넘어왔어. 더 긴장하셔야 돼요. 슬기야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야, 이 형 너무 감정적이다, 형. 너 다 넘어갔다며, 지금. 거의 다 너무 안 치죠. 오빠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. 오빠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. 좋았어요. 든든했어요. 아마 울면서 다 집에 갔을 거예요. 이제는 여자들도 그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야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 몸이 팔깔 입어서 그런데 이걸 딱 잡아, 얘가. 그래갖고 뛰다가 내가 불안할 것 같으면 잡아주고 뛰고 아니면 놔두고 뛰고. 나한테 한번 해봐. 나! 에이, 이 형 왜 그래, 형. 형 뭐 하세요? 괜찮아. 괜찮은 거 아니야. 뭔가 왜 좀 느낌은 다르지? 얘가 원래 물침대라 그래. 그게 아니라 물침대. 나름대로 정이 들었어. 정이 들었어? 어. 이틀 동안 오고 가다 보니까. 지금 스킨십 있다 보니까 정 들었구나. 아, 그거. 형부야, 너. 너 조편성 돼. 조편성 났는데 작년도 창편하고 조. 에이, 그러지 마. 이일 좀 그러니까 너 뭔 소리야 지금 저한테. 근데 우리가 형은 히든 카드라고 했어. 완전 기대하고 있어. 히든 카드 맞지? 숨겨버리고 싶은 카드잖아. 예선전에서 챔피언과 맞붙게 된 현무. 아니 붙어도 어떻게 이렇게 붙어? 와. 과연 현무는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? 설마 챔피언 잡는 거 아니야? 아, 어떡하지? 근데 체력보다도 이거를 오늘 공부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천지 차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. 여기 그냥 가봐. 가보고 얘기해. 일단 훈련을 해보세요. 어. 효준이가 잘해줬어, 그동안? 하루 동안? 하루 만에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? 응? 여기 달라, 인천공항에서 봤을 때랑. 응? 싸울까? 싸울 거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, 할 말 있냐고. 나랑 뭐. 지금 싸우자는 거야, 지금? 아니, 싸우자는 게 아니고. 어? 나한테 화냈어, 지금? 아니, 화내는 게 아니라. 말 대꾸 하는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 가까워졌냐고, 효준이랑. 어? 머슴으로 보낸 건데. 머슴이었어요. 머슴처럼 보냈어요. 머슴인데 너무 그러니까 좀 야, 기분이 이상하더만. 슬기야, 멀었니? 아니? 다 왔어, 저기. 와. 1억 20살. 스타트? 응. 오, 경사 꽤 높네. 스타트. 아, 여기 경사가 만만치가 않네. 뛰지 말고 그냥 업어서 올라가 보자. 지금 아, 저, 그렇지. 이걸 뛰어간다는 거 아니야, 지금? 응. 우리. 야, 장애물 아직 안 났어? 아직도 장애물이 안 난 거지? 장애물. 어머나! 말려, 이거 어떻게 넘어? 이거 어떻게 넘어? 한 발씩.
너무. 넌 어디 거? 가서 전 매달 다 오빠 어깨 있죠. 그리고 이거를 뒤로 빼면 안 되고 그냥 시선 보이는 대로. 그래.